200년 전에는 뉴턴 때도 이 칠판이 없었습니다. 칠판 나온 거는 1845년도에 US 아미에서 초크를 처음 만들고 200년도 안된 거예요. 이건 구글에 나와 있어 제가 본 건데, 이렇게 되던 게 2000년도 들어서서 유튜브가 나오면서 수업이 일로 간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듣는 수업수하고 유튜브로 보는 수업수하고 누가 막 유튜브가 많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유튜브 방송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보는 비디오들은 전부 KBS, MBC, SBS를 봤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 쳐다보고 강의를 하면은 선생님이 크게 나오고, 칠판, 질문하는 학생을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질문하는 학생이 크게 나오고, 여기서 줌에서 비대면 학생이 저 발표자 모드로 하면 크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거를 앞에 학생을 보면은 선생님이 크게 나오고, 이 선생님의 위치가 카메라맨이 없이도 이게 움직이면은, 살살 움직이면은 그래도 저 가운데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는 카메라맨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맨들이 없이, 스튜디오 없이 아무 데서나 방송이 되고 원격 수업이 되니까 교실은 앞으로 다 이걸 설치한, 이 교탁만 한 시간에 넣으면 그 교실은 미래 교실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강의를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어요. 회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가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방식에 의한 교육 혁신이 일어나는데, 핵심은 교실에 가면 선생님과 강의를 듣는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서 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인터를 이전 장을 내서 보면, 이 강의가 무크 시대가 되고 유튜브 시대가 되고 4G 시대가 되고 5G 시대가 됐는데, 줌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 강의를 실시간으로 할 때에 선생님과 칠판을 보는 방식이 멋진 100만 불짜리 교실을 하는 것처럼 나와서 거기에 한 달에 5천만 원짜리 이 PD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된다면 이 강의는 모두 메타 교실화가 될수 있다. 교실에 나오는, 서울대에 있는 1,000개가 넘는 강의실, 카이스트에 있는 1,000개가 넘는 강의실에 하는 모든 강의는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된다고 그러지만 그 강의는 SBS 강의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강의는 어떤 KBS나 MBC에 만드는 것보다 좋게 되고, 이 교실이 크로마키가 없는 교실에서 되고, 선생님이 움직여도 저절로 따라가는 교실이 되니까, 가리지 마야 돼. 따라가는 게 되니까 완벽한 강의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클라우드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수업을 하는 이 강의가 드디어 우리가 여기 있는 유튜브로 보는 교실이 실시간으로 선생님 교실에서, 카이스트 교실에서, MIT 교실에서 이쪽으로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장치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카이스트 총장님하고도, 카이스트의 모든 강의는 과기처에서 돈준 학교니까 전 국민이 무료로 보게 해야 됩니다. 동의하셨어요. 이광희 총장님이 동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갖다 하세요. 교수님들이 오케이 하면 찍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거를 지금 부산대학교, 청주대 이런 데다 올리자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방식에 의해서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이 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교실의 강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그걸 가진 동영상이 되는데, 오늘 여 메타버스 전시회 특별히 저희가 출시한 이 인공지능 방송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미리 지어서 조립주택 하듯이 방송을 미리 진 겁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만들었어요. 방송실에 넣는 거, 스튜디오에 넣는 거, 교실에 넣는 거, 회의실에 넣는 걸 만들어서 한 시간 안에 넣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강의는, 거기서 하는 모든 강의는 SBS, KBS 한것 이상이 나온다. 작동하는 사람, PD, TD를 고용하는 순간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다 필요가 없다. 편집 이런 거한 사람 10개 교실 다 아름답게 할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드디어 스마트 교육 교실 시대가 되고 메타 교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